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혀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중 탈당을 예고했습니다.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새해를 맞아 광주 5.18 국립묘지를 참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며 이번 주 후반에 민주당 탈당을 예고했습니다.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습니다.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이 전 대표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국민께 선택지를 드려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야권의 재건과 확대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호남 현역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거취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된다.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또 합당과 연대에 대해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제3지대 세력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광주 전남에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했다며 모든 힘을 쏟아내 빚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22대 총선 구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